닫으면 되나?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아, 여러분. 예. 아, 여러분. 누가 오셨네? 예? 전화 오고 있는데. 누가 오셨나 봐요. 아니, 누가 아! 우리 아이들이 왔네. 예. 어? 네. 우리 학생들이 네. 왔으니까 네. 예능 코디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형님이. 네. 자, 그러면 승희 씨 갔다 올게요. We are like, 자리라.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가시려면 혹독한 시험을 거치셔야 됩니다. 우리 우주라고 불러야 될까? 찬이라고 불러야 될까? 우주라고 불러주십시오. 우주! 대기 같은 거 준비해왔겠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서 열받는 것 같아. 대기 보여달랬더니 뭐 하는 거지? 우주야. 자, 우주 뒤로 가 있어. 이렇게 해서 해토캐슬에 입성할 수 있겠어? 저희 대사가 지금 유행어인 거 모르세요? 혜나 씨는 명대사가 굉장히 많죠? 네. 혜나 씨는 굉장히 많아요. 화제가 되는 네. 대사, 그죠? 하겠습니다. 네. 오빠 말하는 싸가지가 사람 빡 돌리는 거 오빠 말하는 싸가지가 사람 빡 돌리는 거 통과! 통과! 소름 돋았어! 아, 뭐야, 비켜. 아, 비키라니까? 통과! 누구도 MC야? 나도 못 들어가겠는데 MC냐고! 통과! 지금 다들 그 얘기한 대로 회자되는 그 대사들이 있는데 우리 우주! 저는 못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서 잘 받는 거 우주야. 통과! 예! 통과! 이제 저와 같이 해토캐슬에 입성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요즘 그 뭐 학교와 직장은 물론 뭐 각종 모임에서도 이분들 모르면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네. 정말로. 예, 2019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분들입니다. 이름하여 캐슬의 아이들 특집. 먼저 어른들 찜쪄 먹는 당돌한 10대 캐슬의 최고의 퍼풍녀 해나 여기 김보라! 네. 진짜 신기해요. 네. 나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극중에서 지금 좀 약간 튀어나온 것 같이 지금 느낌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둘이 이렇게 나란히 다정히 앉아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잡아 죽일 듯이 그냥 서로. 저는 그리고 우리 그 예서, 우리 혜은 씨가 이렇게 웃음이 많은 분인 줄 몰랐어요. 밝은 친구네. 네. 아니, 굉장히 밝은 친구네요. 천상천하 유학업자 목표는 오직 서울 의대 뿐. 최고로 꿈꾸는 마멜공주 예서에게 김혜영! 입만 열었다면 사이다 발언 투척. 캐슬레 테크 폭격기 예빈역의 이지원! 귀여워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한서진 엄마와 강준상 아빠의 사랑스러운 둘째 딸 예빈이입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그중에서는 좀 다르네요. 예. 강도라고. 예. 너무 이렇게 수줍어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아니, 사실 그 지원 씨는 그 극중에서는 그 수환이 친구한테 네. 진짜 하는,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 퓨. 그거 많이 하잖아요. 저 그때 모습하고 지금 완전히 네. 다르네. 예. 네. 자타공인 엄친아에서 할인 누명에서 기운의 차이가. 롤러코스터 인생 우주역의 차리! 차리! 지금 참. 지금 누명할 수 감옥에 수감 중인 우주역 찬이입니다. 아, 오늘 진짜 이게. 오늘 진짜 이게 뭐. 예. 고인이 되신 분 그리고 이제 기우 예, 아 이게 다들 수감 중이신 분 수감 중이신 분 이게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불임을 못 참아 독불 장군 아버지에게 전쟁을 선포한 포스말렙 기준혁의 조병규 잘생겼다 잘생겼어 하기준 역을 맡은 조병규입니다. 여러분들 잊으셨을까 봐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 둘이 지금 부부입니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 둘 부부의 아들이. 아, 그렇죠. 우리 둘 부부의 아들이. 아시겠어요? 아, 지금 저희 사극 준비 사극 준비 지금 도포 입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네. 끝나기 전에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여보. 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울리고 싶은 비주얼, 언제나 엄마 편이 되어주는 다정다감 순수소년, 서준영의 김동희. 이분들 저 진짜 세세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이게 감사하게도 해투 이렇게 또 외출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그 해투 첫 출연인데 사실 그 병규 씨는 오늘 녹화만 좀 기다렸다고 그래요? 진짜? 예능 처음이어서 저도 처음이고 그래가지고 다들 해투 나간다 그래도 되게 설레가지고 막 긴장도 하고 그리고 막 대기실에서 장기자랑 연습 동희랑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어제 마지막 촬영했는데 마지막 네. 촬영할 때까지 대기실에서 같이 연습하면서 설렜고 이제 또 학교 선배님이셔가지고 아 진짜 네. 아, 서울예대 예. 아 그러시군요. 아 반갑습니다. 중퇴입니다. 아 저도 중퇴하려고. 아 중퇴 아 저 먼저 중퇴하려고. 중퇴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중퇴입니다 그랬더니 아 저도 중퇴하려고. 예. 예, 서울 의대가 아니라 서울 예대입니다. 예. 저는 서울 예대입니다. 예. 아니, 아니 이게 그러니까 병규 씨가 여의도 입성한다고 너무 설레하셨다고. 네, 뭐 드라마 촬영하려고 막 KBS 들어왔던 적은 있는데 네. 예능하려고 이제 여의도 입성한 게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아~ 여의도 왔을 때 약간 좀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아, 약간 병규 씨도 사실 그 요즘 분들인데 굉장히 조금 그 생각이 옛날 생각이에요. 요즘 이제 방송사가 이제 상암동이나 이런 데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네. 예전에 방송사 하면 여의도였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여의도에 대한 로망이 좀 있으셨. 네, 여의도, 네, 좋아요. 아니, 혹시, 와보니까 어때? 스튜디오 실제로 들어보니까 좀 많이 떨리나요? 아니요, 안 떨리는데. 어? 아, 여기 와 보셨다고. 네? 여의도 이제 오디션 보러. 예능. 여보, 여보! 파국이다. 파국이다. 근데 그래도 이제 해투가 많이 낯설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유재석 씨랑은 예전에 뭐 자주 저를 좀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일을 했어서 그런지 여기 내 딸 서영 여기서 찍지 않았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침에 아마 공부하면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네. 순간적으로 저를 날라가 저를 찜쪄 먹을 것 같아요. 저를 찜쪄 먹을 것 같아요. 복수에서 또야 나이 먹어야 돼. 어제 엠본부에서 제가 아침 드라마를 길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 이제 오가면서 그때 좀 자주 뵀었구나. 네, 엄마 이렇게 손잡고 가서 인사드리고 아, 진짜. 찬희 씨도 유재석 씨 소속사죠? 예. SF9.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룹 활동하잖아요, 찬희 씨는. 네. 네. 든든하시겠어요? 정말 든든합니다. 정말. 회사에서 지나갈 때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아, 진짜? 네. 후광이 이렇게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떨려서 네. 인사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그때. 잠깐 봤죠, 잠깐. 네, 근데 아, 진짜 잠깐. 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안녕하세요. 아. 지금이서야 이렇게. 아, 찬희 씨. 아니. 혼자 자꾸 그렇게 인사하면 꼰대를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찬희 씨 반갑습니다. 꼰대 코디. 오늘 같은 선거 그룹사라서 뭐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 이제 같은 저희 소속사는 정말 가족같이 지내는 게 아, 특이 사항이기 때문에 네. 핸드폰 번호를 꼭 주셔야 합니다. 아, 네. 이따가 꼭 줄게요. 네, 그래서 네. 안부를 제가 그래야 네. 있고. 지원이 형이 이제 중학생이 된다고요? 아, 이제 중학생이에요? 아. 초등학생이었어, 그럼? 네. 아유. 1월 달에 졸업했어요. 아, 어머머머. 그 오늘 막 소풍 오는 기분이었다고요? 네. 평소에는 그냥 드라마랑 영화만 하다가 예능에 딱 나오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아요? 선배님들도 이렇게 뵐 수 있고 아~ 그리고 이게 또 KBS에 오랜만에 오는 거라 재밌기도 하고 부모님도 지원 씨 유명해진 거냐고 좋아하셨다고 그래요? 아, 네. 왜요? 이게 부모님이 예능도 나가고 막 이렇게 좋아하셨는데 아~ 걱정도 하셨어요. 얘가 이렇게 어른들 사이에서 잘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지원 양은 경력이 얼마나 돼요?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요? 연기한 지 얼마나 됐어요? 5년? 아, 5년. 5년? 아,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해. 쉽겠죠? 5년이면. 나이는 어린데. 너도 사달라 그래, 너희 아빠한테. 아니, 동희 씨는 이제 스카이 캐슬 전에, 야, 우리 프로에서 이 드라마 굉장히 연금 많이 합니다. 웹드라마 18에서도 아, 활약을 했었죠. 예, 예, 예. 예은 씨하고 나은 씨도 저희 출연했었는데 보셨나요, 혹시? 아, 저 둘 다 챙겨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예은이 누나의 그 춤은 촬영 이제 현장에서도 계속 봤었는데 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네,
나은이는 춤을 워낙 잘 춰가지고 그쵸. 제가 해투 나간다고 나은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네. 뭐라 그래요? 나은아 나 해투 나가는데 너가 좀 조언을 해달라 했는데 어구 그냥 하면 돼. 너 하고 스카이캐슬 해놔 누가 주겠냐고. 조언은 관심도 없고 우리 해투에 관심 없어. 계속 그 얘기만 하다가 네. 제가 끊었어요. 아 그냥 계속 포함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야 진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아니 제가 저 같은 샵에 조지윤 씨가 다녀요. 어. 네. 네 조지윤 씨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얘기하다가 그 앞에 19의 대본이 있는 거예요. 어 너무 들춰보고 싶은 거야. 진짜 이렇게 손버릇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은데 들고 튀어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정말 목숨처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었을 거야 아마. 그 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 가족들 반응이 예 우리 그 네가 해투에 왜 나갔냐고 그러셨다고. 아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해피투게더 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가 거길 왜 나가? 스카이캐슬 뭐 해서 학생들끼리 나간대. 그러니까 뭐 네가 벌써 그걸 나가? 제가 벌써 아니 어머님은 아드님의 그 인기를 실감을 아직 못하시나 봐요. 엄마가 직접 조금 많이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뭔가 주변에서 듣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20% 넘은 드라마인데. 그럼. 드라마들이 최고의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금 이 얘기 안 하면은 대화가 끄진 거죠. 절대감이. 어때, 변교열 씨도 좀 주변에 부모님들이 좀 알게 모르게 좀 자랑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부모님보다 이제 같이 영화 찍었던 라미란 선배님이 이번에 영화 걸캅스라고 엄청 재밌는 코미디 영화를 찍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해피투게더 출연하게 됐다 그랬더니 뭐냐 해투 나가서 자기가 이제 라미란 선배님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니까 영화 잘 되게 홍보 좀 하라고. 저희가 한 질문하고는 전혀 네. 그냥 듣고 싶은 거 하나도 못 들었어요. 무슨 질문을 해도 그 얘기를 하신 거지. 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 라미란 선배님이 걸캅스에 출연했는데요. 아니, 내가 물어보고 부모님이 어떻게 지금 반응이 어떠시냐고 여쭤봤는데, 라미란 선배님 얘기라가지고. 굉장히 똑똑하네요. 네. 어제 뭐 먹었냐고 물어봐도 저도 다 그러니까. 라미란 선배님이 걸캅스에. 아, 대단하네. 걸캅스입니다. 근데 변경 씨가 CM블루 조현 씨한테 특별한 미션을 받았어요? 무슨 미션을요? 아, 예, 이거는 제가 꼭 사명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형이 지금 군대에 있어요. 아, 맞아요. 군대에 있는데 제가 원래 KBS에서 란제리 소녀시대라는 드라마를 내가 원하는 게 머리는 큰 달이 없답니다. 이제 제가 자취하다 보니까 집도 없었을 텐데 대학교 후배들이랑 선배님들 집에서 자고 중고차 2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차 안에서 막 자고 그랬었는데 진짜? 네. 야. 근데 이제 종현이 형이 그 란제리 소녀시대 하면서 너 혹시 차에서 자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차에서 잔다 그랬더니 아, 며칠 집에서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두 달 반 동안 같이 살았었어요. 계속 밥 사주고 집에 재워주고 그래가지고 너 돈 구해서 집 얻을 때까지는 여기 살아라 그래가지고 야. 근데 이제 그냥 군대 가서 이제 꼭 좀 얘기해달라고 자기 군인들 동기들한테 좀 어깨 좀 올라가고 결국은 이제 군인 미담 꼭 얘기해달라라는 저는 얘기할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아, 병규 씨가 오늘 그 받은 미션이 되게 많네요. 라미란 씨한테 영화 홍보 종현 씨한테 미담 좀 전달해달라 미담 홍보 좋아요. 네. 200만 원짜리 차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네. 200만 원짜리 차 지금도 타고 다녀요? 아 며칠 전에 처분했습니다. 아 왜요? 왜요? 아 제가 요즘 걷기를 많이 해서. 아 그럼 스카이캐슬 할 때는 그 차 타고 다니셨겠네요? 아니죠 이제 저도 카니발은 있습니다. 네. 저도 카니발은 있습니다. 네. 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연예인이요. 아, 걸어 다니거나. 진짜? 네 걸어 다니거나. 아 그 실례지만 그 파는 차는 어떤 차예요? 100만 원 아직도 있어? 네. 아, 몇만 키로 달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뭐? 하이브리드예요. 아, 그것도 하이브리드로? 네. 그럼 팔 때는 얼마예요, 혹시? 사실 아직 안 팔렸대요. 아, 지금 내놨구나. 내놨긴 했는데 팔리지를 않는 거야. 거야. 아니, 이 방송 보고 팬분들이 그게 조병주 씨가 탔으니까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왠지 구입을 할 것 같아요. 자기 열풍이. 근데 그렇더라도 병규 씨 입장에서는 그 차는 그 정도의 가격이 아니다. 네. 사실 그게 80만 원 이상 받으면 그분이 좀 사기당한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운전을 했으니까 이제 정이 들었겠죠. 그러면 그 차를 꽤 타고 다니셨는데요? 네. 네. 양심 선언. 다 얼마 정도면 그럼? 저는 80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꼭 좀 사가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중간에 그걸 파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또 좀 약간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사고 싶은데요 그 차 그냥? 왜요? 그냥 그냥 사가지고 말만 하지 말고 사요. 예? 사요. 조세호입니다.
82급이에요. 아, 80에 이렇게 큰 미담을 가져갔는데. 진짜 그거 타시게요? 거기에, 거기다 백미 씨가 탔던 그 기운까지 네.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네. 야, 그 차 타고 온몸에 그 명품으로 치자. 명품은 놓칠 수 없지. 미안해요, 지원이야. 이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아, 좋습니다.